네, 안녕하세요. 테마틱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마틱은 한글 자음을 이용해서 단어를 연상하면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10명까지 즐길 수 있는 아주 흥겨운 파티 게임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단어 연상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자, 구성물을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여기 안에 카드 구성,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카드는 보시면, 매뉴얼, 한글 매뉴얼 카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자음으로 시작되는 한글 자음 카드가 총 14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수 카드로 활용이 되는 1, 2, 3, 4 카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12장의 주제어 카드입니다. 각 장마다 8개의 주제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주제어 카드, 각 장마다 8개, 그다음에 한글 자음 카드가 총 14개, 이래서 한 1400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던 14개의 자음 카드 중에서 랜덤으로 잘 섞어서 5장의 자음 카드를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읒, 히읗, 기읒, 키읒, 리읒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수 카드를 배열을 합니다. 자, 시읒부터 1, 2, 3, 4. 자,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여기도 1, 2, 3, 4. 자,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게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여기 12장의 주제어 카드를 우리가 지금 잘 섞어서 더미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아직 내용은 주제어 내용은 보지 않고요. 한 장을 골라서 여기에 있는 1에서 8번 중에서 요번에 어떤 주제어로 놀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안 보고 제가 선이라 치고요. 요번엔 3번을 합시다 해서 3번 이렇게 외치고 모두가 동시에 잘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이 주제어를 알려줍니다. 자, 아프리카의 국가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냐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아프리카의 국가, 히읗으로 시작하는 아프리카의 국가, 기역, 키역, 리을로 시작하는 아프리카의 국가의 이름을 빨리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소말리아라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걸 외쳤다 그러면 시읒 라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4부터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가 외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외칠 수도 있어. 수단 이러면서 또 외쳐가면은 이걸 또 이렇게 먹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빨리 연상해서 빨리 먼저 그 해당 라인에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먹게 되는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점수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언제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냐면 이 다섯 개의 자음 카드 라인 중에서 어느 한 라인의 점수 카드가 다 누군가 가져가게 돼서 B잖아요? 이러면 이번 라운드가 즉각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섯 라운드를 반복을 해서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자, 만약에 요번 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점수를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점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누구는 8점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3점, 누구는 1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점수를 합산해서 종이나 칠판에 어딘가에 점수를 이제 기록을 해둡니다. 이렇게 지금 1라운드가 끝났고요. 한 라운드가 끝나면 다시 이 점수 카드들을 되돌려 놓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할 때는 자음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새로운 자음 카드를 배치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미음, 지읒, 치읒, 치읒, 비읒, 이읒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어 카드를 하나 또 뽑고 또
또 요번 라운드 선인 사람이 1에서 8번 중에 번호를 하나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죠. 요번에 5 이러면 짜잔, 요번에 5는 섬 이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라운드가 막 즉각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4명까지 게임을 진행할 때는 한 라운드에 한 자음에 점수 카드가 다 사라지면 요번 라운드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10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5명에서 10명까지 진행할 때는 두 줄, 어떤 줄이든 두 줄의 점수가 다 사라질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점수 카드가 다 모두 사라지면 그 라운드가 종료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라운드를 반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시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그 위에 있는 자음 카드들 다 걷으시고 다시 한번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대기분은 주제어 카드. 자, 맨 위에 거 골라서 자, 몇 번을 할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음이 선택이 됐고요. 자, 주제어 카드 잘 섞으셨죠? 네. 자, 맨 위에 거 하나 고르시고. 자, 몇 1번, 번이요? 1번 할게요. 1번, 하나, 둘, 셋. 동그란 물건. 동그란 거. 태엽. 태양. 오. 시계. 시계. 동그란 시계. 많잖아요.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이 동그란 거? 동그랗지. 동그란 거 있어요. 동그란 타이어. 그렇죠. 타이어. 타. 자, 높은 점수를 먹어야 돼요? 4점짜리를 먹어야 돼요? 링. 크래커. 동그란 크래커 있지 않아요? 아니요. 크래커는 보통 네모나. 아니거든요. 동그란 거 많아요. 동그란 거 크래커 이름을요. 크래커라는 브랜드 있지 않아요? 오레오. 풍선? 풍선. 자, 이렇게 통. 그렇죠. 동그랗지. 인정. 동그랗다. 알았어요. 인정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명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얘라 티그 라인의 점수가 다 사라졌어요. 이러면 요번 라운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각자 점수 몇 점? 저는 5점. 10점. 데이브 5점. 캐롤 10점. 8점. 한나 8점. 모리 6점. 자, 이런 식으로 요번 라운드 점수를 계산합니다. 자, 어디 한 군데에 적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할게요. 다시 배치해 주시고. 자, 자음 카드 또 섞어 주시고. 자, 주제어 카드도 섞어서. 자, 하나. 저 사용했던 건 빼놓고요. 하나가 있더라. 몇 번? 제가요? 몇 번? 2번. 2번. 뭔가요? 아시아 도시. 아시아의 도시. 시작. 교토. 오. 도시. 도시. 광주. 오. 광주. 서울도. 천안. 그래, 한국도 아시아 도시. 전주. 여보세요. 아시아도 생각하세요.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성. 좀 글로벌한 도시를 좀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없지, 로마. 광주. 그렇지. 고베. 오. 자, 이렇게 기억 라인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도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점수 계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5라운드를 반복해서 누적 점수를 계산합니다. 5라운드 이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것으로 테마틱 게임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